니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뭐야? 내 이름은 보길 크리에이터죠. 안녕, 나 보길. 내 꿈은 100만 유튜버가 되는 거야. 신입 크리에이터 보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신입이 아니에요. 기존에 운영하던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. 바로 보길이라는 채널인데요. 그 채널은 얼마 전까지 도깨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어요. 근데 닉네임을 바꿨어요. 그 이유는 사실 별거 없어요. 도깨비라고 치면 제가 상단이 안 뜨고 드라마가 자꾸 나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바꾼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채널을 새롭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예전에 하던 콘텐츠랑 지금 하는 콘텐츠랑 너무 달라요.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막 생물체질 막 이런 콘텐츠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이제 정체가 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콘텐츠에 도전을 했는데 그게 또 잘 되니까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옛날에 하던 콘텐츠도 이제 같이 채널에 올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부작용이 심한 것 같아서 이제 한 채널에는 지금 잘 되는 걸 올리고 지금 새로이 만든 채널에는 제가 예전에 하던 콘텐츠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올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생물을 좋아하니까 생물 영상과 일상 영상을 이제 올려보려 하는데 여러분들 이 채널도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람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는 의미로 저 집 앞에 마당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제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. 아무튼간에 오늘부터 열심히 하게 될 보길튜브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